지금에서야 우리가 CCTV 보는 것처럼 화면 그 상황들을 다 조합해서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불특정한 점과 같은 첩보들이 모여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거나 무력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그렇고 어제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답게 정책 질의로 갔으면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 맞춰주세요. 잠시만 시간 끊어주십시오. 네, 시간 끊어주세요. 잠시만 듣자 하는 건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저 우리 윤건영 의원님 발언 끝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 다시 시간 체크해 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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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건영 의원님 저 김기현 의원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왜 내가 무슨 일을 지켰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장만 했구나 욕을 하고 내가 참아야 하구나.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는 게 누군데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아니 대통령님 내가 대통령한테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네 의원님 아니 그 욕을 떠나서 아니 내보고 내가 지금 거장만 했구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요 참았어요. 제가 왜 사과합니까? 김기현 의원 거장난 레코드라고 얘기해요! 제가 김기현 의원 보고 나는 사과하는 레코드예요! 목소리 키우는 게 절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예의 갖추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가만히 내가 한 번도 여당 의원 말씀하실 때 그 역설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 질의 시간에 야당이 왜 이렇게 볼때가시는 아니 질의라니까요. 나한테 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내가 거장난 레코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팩트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팩트야 그런데 팩트체크하고 그만 그만하시고요. 정말 정의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고 이걸 정의. 아직 시간 남았는가요? 마무리하세요. 우리 뭐야 윤건영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한테 즉 진행을 하시는 분한테 발언권을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지 않고 제 질의 시간을 써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질의 시간 써서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발언을 끊고 있는데요. 제 시간 아깝습니다.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일단 윤건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네, 국정감사는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뻔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핀다는 건 저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뭐 김기현 의원님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은 왜 1분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 1분 하기로 저기 됐어요. 네, 그동안 1분을 해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윤희님, 국정감사장은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상대 의원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나한테 네. 질문을 나한테 아까 하셨으니까 말씀. 아니죠. 이게 발언 형식을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야당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네. 여당 의원님이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시거나 고장난 레코드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경험이 뭐 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당 의원님들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우리 그 이야기 정리합시다. 우리 안민석은 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어제까지 첫날 또 조금 전까지 아주 품격 있게 우리 외통위가 진행되다가 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 이야기를 윤건영 의원님 다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흥을 통해서 김기현 의원님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주셨더라면은 이 외통위가 품격을 유지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지금 굉장히 이 분위기가 이제 좋아서 제 스스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워낙 전투적인 도정 활동을 해왔던 당사자로서 저는 앞으로 절대로 과음은 안 지를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기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끼어들기하고 과음 지르면은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니까는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후 끼어들기하거나 고성 지르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김기현 의원님 말씀은 저희한테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틈에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의원님들의 발언 시기에 상대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의원님들끼리 직접 논쟁하기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발언해 주시고 상대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고 발언할 때는 상대방이 이전에 했던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대정부를 상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만 예. 하고 본질이 예. 할게요. 제가 뭐 제가 사실 그 어저께 질의 끝나고 없을 때 우리 윤건영 의원이 이제 제 질의를 놓고 뭐 정진석 의원이 잡돌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기사 봤어요. 그러나 내가 불쾌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게 그래도 고참 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전통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진행되었던 관례가 있어서 저 기분 좋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어필 안 했어요. 오늘도 어쨌든 뭐 고장난 내 것도 돌린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공격하는 건 썩 적절하지는 않아요. 뭐 전 우리 윤건영 의원이 파이팅 좋은 건 알겠는데 전반적인 외교 통일위원회 분위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본인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